안녕하세요. 서울에서 시내 길을 가고 있는 연대암 이근목입니다. 안녕하세요. 근데 사람이 다 그러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럼 뭐냐? 전생에 인연법으로 만나는 거예요. 왜? 내가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고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남자를 만날 건데 전생에 내가 그 남자한테 잘못했든가 외면했든가 무시했든가 빚을 갚는 거예요. 이번에는 남편 복 없는 여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가져왔어요. 내가 원하는 바라는 바는 자상하고 능력 있고 이런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다 그러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럼 뭐냐? 전생에 인연법으로 만나는 거예요. 내가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고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남자를 만날 건데 전생에 내가 그 남자한테 잘못했든가 외면했든가 무시했든가 그런 인연법으로 빚을 갚는 거예요. 근데 전 궁금한 게 지금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지금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? 또 태어났어. 윤회되니까. 그거를 여기 지금 생에서 내가 닦고 그 숙제를 풀고 가야 공덕을 쌓고 가야 그 다음 생에서는 더 좋은 내가 말하자면 집안 일단은 부모의 덕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. 그거는 왜냐? 전생에 덕을 많이 쌓기 때문에. 결혼을 했다가 헤어졌어요. 그럼 그럴 때 좀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? 저는? 살을 끼고 태어난 사람이 많아요. 네. 살을 풀든가. 제 같은 경우는 살을 많이 풀으라고 그래요. 네. 제수꽃보다는. 왜? 내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청소해야 될 진보따리가 많은데 이거를 해결을 안 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려고 하면 쉽지가 않거든요. 그쵸. 그럼 내 몸에 있는 기운을, 나쁜 기운을 먼저 빼내야 되고 좋은 기운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. 남자도 마찬가지예요. 기운이 좋지가 그쵸. 않는데 좋은 남자를 만날 수가 없죠. 그쵸. 그래서 그거 살을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결혼을 하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는 저희 집에는 세 번은 살을 풀으라고 그래. 한 번은 안 돼요. 그러니까. 한 번 갖고 다 청소가 될 것 같으면 어느 누구가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. 살은 최소한 세 번은 풀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생일 날짜에 풀으라고 해요. 자, 제가 법당에 신령님이 예, 해주신 자 말하자면 말씀대로 저는 하거든요. 그리고 살을 세 번 풀고 좋은 인연 만나서 결혼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. 그거는 제가 진짜 장담합니다. 네. 그래서 제수꽃보다는 살 푸는 경우는 더욱더 좋은 인연과 내가 답답한 것도 풀리고 하는 일도 잘 풀려나가요.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으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